네, 안녕하세요. 박서울입니다. 와,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엄청 두근두근 되는 날입니다. 두근두근두근 바로 태양슈퍼 가는 날. 따단. 며칠 전에 웅이님 영상에서 우리 태양슈퍼 할머니께서 저를 좋은 기억으로 추억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빨리 준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할머니께서 저를 그렇게 착하게 좋게 봐주실지 몰랐는데 약간 가슴도 뭉클했어요 그때. 그리고 빈손으로 가기 좀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 두근두근 되는 박서울의 센스로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것을 사서 가보려고요. 아, 좋아하셔야 될 텐데. 그리고 오늘 할머니한테 가면서 약간 서프라이즈로 저 아닌 척하고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준비했어요. 이게 마스크 때문에 눈이 앞이 안 보이는구나. 할머니한테 같이 가보시죠. 태양 슈퍼.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사실 그 박서울님 보고 그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왔거든요. 나 원래 힘들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뭐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박서울이요, 박서울. 할머니 보러 왔어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그래, 미안하고 전화해 안 받대. 저 전화하셨다고? 전화가 아니고 박씨가 받았는가.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그 딱 받자면 착 하나 보대. 어디서 전화하세요? 여 자식아 네 애인생인 줄 알고. 아, 아니야. 선생님. 장사라고 해서. 그 며칠 전에 웅이 씨가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할머니가 저 또 좋게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나서 왔어요. 그때 한번 들린다고 했었잖아요. 장사 안 하나? 하는데 오늘 또 오시는 날. 빨간 의자 가지고 빨간 의자 안 먹고 왔나? 안 먹고 왔죠. 할머니 혹시라도 밥 되나? 근데 밥 안 되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인사만 드리면 되니까. 저 영상도 할머니랑 같이 또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글을 남겨줘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그리고 진짜 이제 할머니가 가식이 없으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같다. 그리고 할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랑하고 이제 좋아하니까 또 그러는 거다. 내가 소리 잘 지르거든. 인사를 원래 한 봄 날씨 풀리면 좀 한번 올까 싶었었는데 그거 보니까 바로 왔죠. 근데 사람들 그래도 자꾸 할머니 저도 선물 하나 갖고 왔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말아가오노. 아, 근데 이게 어이구. 일하면 난 짜증.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센스가 좋거든요. 왠지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할머니 항상 뵐 때마다 모자, 이런 모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쁘다. 이게 뒤집으면 또 이뻐갖고, 이거 꽃도 옆에 달을 수 있어요. 이뻐요. 너무 이쁘다. 너무 크지도 않아, 딱만. 그리고 이거를, 이 꽃이에 또 꽃을 옆에 이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 타야 돼.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할머니께서 항상 모자를 이렇게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가자. 네? 라면이요? 아, 예, 귀찮으시다면서, 힘드시다면 나중에 먹지. 아니야, 네, 고맙습니다. 그럼 라면 제가 끓여볼게요. 감자전도 먹고, 파전도 먹고 가라. 오늘이요? 해줄게, 내가. 아니요. 네. 힘드시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요, 오늘은 선생님 안 받으라고 작정했거든. 할머니 힘들지 않은 선에서, 그럼 해주실 수 있는 거 있으시면은. 알았어. 잘했다. 다 먹고 가죠. 야, 아깝다, 나. 그럼 라면 3개 한번 먹어볼까요? 할머니 보니까 좋네. 할머니 보니까 좋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할머니 라면 보네. 어제 파이도 많은데 샀어. 근데 병 갔던데 오는 길으로 집에 왔는 길이야. 그래서 계란 두 개 이어야 돼. 마요 볶음. 네. 잠깐만.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저번보다 더 맛있어 보이네. 우리 할머니 김치. 아까 내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잘 지내서 다행이에요 진짜. 알았다. 어떤 사람 그다 보고 아 보니까네 사람 착하게 생겼는데 이런 말 다더라. 저요? 네 사진 보고. 아, 사람 착하게 보이네요 거기서. 아, 감사합니다. 사진을 보고. 아, 이 사람 맞다, 이 사람 맞다. 아, 착하게 생겼네, 이거. 아, 웅이 씨요? 네 보고, 야, 아. 사람들이, 아, 박서울인가, 뭐, 서울박인가 하면 지가 말하겠거든, 내가. 그래. 이게 나, 이 사람이 좋거든. 그래, 이 사람이 박서울 맞다, 이랬지만. 김치 너무 시지? 아니야. 너무 시. 왜요? 어, 김치 너무 시. 딱이에요. 새통설이나. 요게 두부김치 먹어도 맛있겠네. 아이고. 잘 못 건 사람 자랑거리고. 아이고, 습다.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 니 온 의외와는 무슨 바람이 불어가? 영상에 보는데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제 눈물 살짝 핑 돌고 코 시큰하고 가슴이 턱. 언제? 이틀 전에 우미 씨 채널에서 영상 보고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와이프랑 밥 먹고 있었는데 태양 싶어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 할머니한테 뭐 그 새해 인사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오고 싶었고 할머니 무릎 수술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니까 그냥 좀 빨리 왔어요. 괴물로 지금 오징어를 안 썰어놨어. 그러면 내가 그래 그날 자기도 그렇게 봤다 카대. 사람들이 와서 박서울 봤는데 그 사람 굉장히 착하대요. 할머니 장바들이다 그거 막 그러대요. 그 사람 착하더라. 아, 그 얘기 했었어요? 아니 그 지그거 하더라. 지그거 손님들이 먹고 잡네 빨리 말해라. 감자전 배추전. 아, 뭐 먹죠? 감자전이 맛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그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라면 그래도 저 열심히 잘 했죠? 할머니 근데 저니까 돌도 손 안 아파요? 어? 전화할 때 손목 안 아프세요? 어깨가 아프지 어깨가. 그러니까 어깨. 그런 것 때문에 어깨가 아프니까 목도 같이 아프고. 감자전 먹어줘. 네, 그럼 전 제가 한번 뒤집어 볼까요? 아니 그 먹고 앉아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금방 먹을 것 같은데. 마늘이라도 여건 줄 아네. 알죠? 가라고 했었어요. 마늘이 여기 가라프다. 왜? 왜? 할머니 진짜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고 하던데요? 누가 고마우신 분이야?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하긴 지금 신랑 욕을 안 했으니까 그래. 원래 나가서 집에다 사는다. 밥 소원에 밥 들었다. 네, 좀 말아 먹게. 뜨끈뜨끈하네. 뜨끈뜨끈하네, 좋지? 네. 니도 빼빼한 게 말문 셈이야, 그죠? 저도 보통 사람들 치고는 많이 먹는 거죠. 어? 또 요거 했다가 때문에 또 웃을까? 저 때문에 또 웃어요? 너무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할머니 전해주신다. 저 한번 봐야죠. 감자를 이렇게 채 썰어갖고 이렇게 올려서 먹는구나. 채 썰어가. 맛있겠다. 안 먹어봐도 이거. 불 있어요. 제가 뒤집을까요? 다치실 것 같아서. 와! 할머니! 어머, 괜찮아, 괜찮아. 올려. 제가 할게요. 나오 계세요. 괜찮아요. 이거 그냥. 아, 됐어. 위에만 닦아내면 돼요. 위에만 닦아내서 먹으면 돼요. 3초 만에 주셨잖아요, 제가. 3초 만에 주시면 돼요. 할머니 저 봐봐요. 잘하죠. 이거 먹을게요 그냥. 그럼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 거 근데 할머니 괜히 내가 해달라고 해서. 할머니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네 됐어. 잔소리. 아 이거 되게 쫀득쫀득해 보이는데? 한번 먹어봐도 돼요? 좋아요. 맛있어요. 이건 몰래 빼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왔어. 무리하지 마세요, 진짜로. 네, 알았어. 이거 하면 무시 좀 뺐다 그죠? 어. 이거 먹으니까 막걸리 먹겠네. 사가와지고 사가 술 먹지 마. 그러니까요. 천짜리 없나 네가 가라. 얼마고? 얼마 없노? 천짜리 몇 개요? 천짜리 두 개요? 예. 네.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이 주고. 아, 두 개만 그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할 때 큰 거 하나 했네. 뭐? 빨리 씹어가 요거 어디 담든 거 해. 하고 요거 줄게.
받고. 어. 받고 받았어. 아, 여자 봐서? 받고 있어. 우리 시청자분들 감자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게 감자전이지. 이거부터 먹고 이거 먹을게요. 알았어. 할머니야. 뭐? 원래 라면 안 끓여주려고 했었는데 절아서 끓여준 거죠. 감사합니다. 아까 걔도 집에. 예. 가볼래? 언니 한번 언제 오는 거 약속해놓을 거야. 저랑요? 아니, 그러면 그 제가 부담 주는 것 같으니까 우연히 만나면 만나는 거지. 한번 보면 좋겠다 이렇게 갖고 하면은 웅이 씨가 부담이 돼요. 감자전 이제 특이하긴 하죠. 아, 여기 놀러 온다고 했냐고? 어, 여기 온다고 말하고 왔죠. 말 안 하면 죽죠. 어? 말 안 하면 혼나죠. 말하고 혼난다고. 그럼요. 왜냐하면 오늘 뻔히 집에 일찍 오는 날인 거 아는데 쏘다니면은 혼나죠. 근데 여기 간다고 하면 안 혼나죠. 할머니가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와이프 혼내주세요. 아, 저요? 형아, 보는 좀 세 번 아무리 봐도 잘못 짜장한 것 같아요. 네가 전화를 내는데 해야 돼. 번호 알려줘요, 할머니. 할머니 번호 알려줘. 어, 전화해봐라, 이제 오는 거야. 공문제 들려라. 봐라, 공문제 들려라, 공문제. 해봐라, 전화 오지. 봐라. 어, 바로 오네. 네가 공을 안 붙이는 거지. 할머니, 이거 근데 두근두근 하트 이것도 일부러 제가 고르는 거예요. 와. 이쁘잖아요, 이거. 이거 쇼핑백도 두근두근 하트. 이쁘지 않아요? 봐봐, 하면. 뜻이 있네, 그거. 각희한테 잘한다고요? 근데 그게 맞죠. 아, 잘 먹었다. 빨간 거 왜 가지고 이리 와. 야. 나 그날 보고 싶었지, 한 며칠 전에. 제가 생각이 나셨구나. 응. 근데 핸드폰 번호 어디 적어? 제 번호 아니에요. 그거 잘못 적었다 보다. 없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전화를 안 받을 사람은 아닌데. 나도 전화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쵸. 다시 이쁘게 다시 해놨대요. 크게 적어드릴게요. 여기. 응. 왜 이거 우리 거다? 응? 어, 그러면 그 명단은 그 명예의 전당이네. 거기는 웅이 씨랑 제 번호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 별표 좀 해놓을 거 있다 될 거. 아. 나중에 웅이랑 오면. 네. 내가 한 통 낼게. 한 통 낸다고요? 네. 안 내도 돼요. 나중에 진짜로 웅이 씨 보게 되면은 같이 할머니 손잡고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요. 그러네. 그래, 또 모자 그거까지 또 생각을 했노. 그래갖고 할머니는 모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모자를 하면 좋겠구나 하고. 네, 그리고 이거 디자인도 제가 고른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은 꽃이 있고 이렇게 하기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 씨가 그것도 괜찮다 했구만. 좋아했어, 진짜로. 아, 그래, 그 웅이 씨 영상 보고부터도 그래. 할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할머니, 계산해야죠. 난 소리 해놓으면 2만 원 내. 뭐요? 콩나물한테 좀 까가라. 콩나물이요? 응. 아, 괜찮아요. 오는 손님들 줘요. 에이, 안 돼요. 됐어요. 아이고. 그 대신 콩나물 가져갈게요. 요거라고요? 아, 여기 있네. 저기 와, 그 종이 뜯었나, 100 있네. 종이요? 근데 너무 많이 주세요. 좀만 줘요. 파도 요만 아니야, 파 아니야. 하나 요거 가지고 파는 썰이 많으셔도 하나 그래. 자꾸 잔소리 많게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여성기 더럽다. 어, 이거 뭐 무릎이 어느 쪽이 아프신 거지? 왼쪽? 이쪽이 더 아프다. 병원에 가니까 이쪽에 나한테 수술할 때 뭐 이건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하더라. 당장? 그때는 근데 좀 뭐야 좀 가족분들이 오셔서 좀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래도 가족들이 올 사람 누가 있네. 던질 바쁜데. 그 다른 건 아니고 그래서 건강하세요. 왜냐면은 아니야, 건강하셔야지 저도 또 한 번 또 볼 수 있는 거고, 올해. 건강이 최고니까. 아. 아, 왜요? 아, 내가 일러봐라. 빨리 일러봐라.
언제 잡을 때 네 일 나야 되지. 제 들고 나가자.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하영 안 주셔도 돼요, 진짜로. 한 개만 줘요, 그러면 한 개만. 다른 건 아니고 할머니 한 번만 안아드릴게요, 그래도.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이 받으세요. 네. 다리. 사람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 상대로 많이 내가 사람들 좋다 그러면 다 거의 다 그 사람들 좋아한다. 제가 그 다리 그 있으면은 하여튼 중간중간 한번 연락 드릴게요. 오늘도 태양시포 와서 할머니랑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요. 또 할머니랑 저랑 더욱 가까워진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할머니 또 얘기 잘 해드려야지.